아빠는 뭐 돈복을 타고 난 사람인데. 그래요? 근데 뭐를 좀 해볼까 하고서 이동하는 중이 보여요. 이동수가 뭐예요? 저요? 네. 이번 연도요? 아니면 내년이요? 내년에요. 내년이요? 예. 어디서 오셨어? 저희는 의왕이요. 의왕. 네? 의왕이요. 의왕. 저 안양 옆에 때. 수원 안양 중간이요. 멀리서 오셨네? 네. 엄청 멀리서 오셨네? 마스크 벗으셔도 돼요, 답답하면. 나 코로나 주사 다 맞았으니까. 편하게 계셔. 아빠가 이동수가 있어요. 그리고 몸조심하셔야 돼요. 어떤 몸을 내가 다칠 수가 있어요. 너태까지 되는 일이 좀 없었어. 아빠 직업이 뭐예요? 지금 저희가 가게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접으려고 하는데 가게가 잘 안 나가요. 내가 왜 물어보, 그거를 관이 아빠는 없고 왜 물어보냐면 가게가 좀 보여서 그래도. 근데 이동수라는 거는 본인 내가 지금 가게를 안 나가니까 이동수가 있는 거지, 그죠? 근데 그게 쉽게 안 나가요. 내년 가야 돼요. 언제 내놓으셨어요? 내놓은지는 몇년 됐어요? 몇년 됐어요? 예. 지금 막 그 터에서 꽉 잡고 있거든. 터에서 잡고 있거든. 그래서 쉽게 안 나가는 거야, 그래서. 내놓기는 진작 내놓은 데 어떻게 안 나가요? 네. 얼마나 되셨어? 네? 내놓은 지는 한 3년? 3년, 4년 된 것 같은데요. 엄청 오래됐네? 그러니까 그때는 막 급하게 내놓은 게 아니고 이제 옮겨볼까 하고 그냥 내놨는데 갑자기 뭐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더더욱이 안 나가게 됐어요. 무슨 점 먹는 장사요? 예. 기한이 다 됐나요? 아, 계약 기간이요? 이제 연장 한번 하고 또 내년에 연장 한 번이 더 있기는 해요. 아이고. 명예 누구 앞으로 돼 있어요? 제 앞으로 돼 있어요. 엄마 앞으로? 뭐 하셨어? 네? 가게 왜 하셨냐? 이 사람이 하자고 해갖고 하게 된 거예요. 가게 할 팔자는 아니신데. 그 방법이 맥히는지 안 맥히는지는 모르겠어요. 방법은 하나 일러드릴게요. 어? 일러드릴 테니까 한번 써먹어보세요. 가게 때문에 좀 오신 것 같아. 그리고 엄마 몸 조심하세요. 올해부터 몸이 좀 안 좋긴 안 좋다. 그죠? 내년에 들어온 삼재기 때문에 엄마 안 좋고 아빠는 돼지기 때 올해 운수가 작년부터 굉장히 안 좋았어. 그죠? 자꾸 인간 사가 끼고. 근데 지금 가게 때문에 지금 머리를 고치를 썩고 있거든요. 언니 내가. 근데 말복을 구할 수 있으시나요? 글쎄요. 말 바닥에 네, 이렇게 쇳덩어리 네. 있게 네. 하는 거 네, 있잖아요. 네, 네. 그거를 구하셔서 걸어놓으세요. 어디다요? 문 위에다가, 식당 위에다가. 그냥 출입문 위에 올리면 예. 되나요? 손님들 다 보이는 데다 올리기가. 그거를 한번 그러니까 제가 방법을 알려드린다 그러잖아요. 말굽을 네 개를 딱 걸어놓으시고서 안 떨어지게 잘 단단하게 붙여놓고 거기다 A4용지 있죠? A4용지를 딱 이렇게 붙여놓으세요. 안 보이잖아, 손님들도. 그죠? 그렇게 하셔서, 가게 매매를 그렇게 해놓고, 거기다 이제 돼지고기 있죠? 거기가 이제 아마 구능이 무지하게 셀 거예요. 본인 내가 가게를 들어가면 가게 들어가기 싫거든.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대답은 해주셔야지. 내가 말이 나오지. 갑자기 멍하게 때리고 있으면 말 안 나가. 응? 가게 들어가면 소름 끼치고 막 들어가기 싫거든요. 정장부터 정이 떨어지거든. 근데 그 근육이 워낙 근육이 세요. 그 터가. 그러니까 돼지고기 2,000원이고 3,000원씩 조금 가세요. 만두 속에는 돼지고기 아시죠? 그거를 좀 갈아서 한쪽에 돼지고기 놓고 한쪽에 막걸리 놓고. 그러니까 손님 없을 때 저녁 때 이제 장사 몇 시에 끝나죠? 저희가 9시에 닫아요. 9시에 닫아요? 그럼 9시에 문 닫아놓고
동서남북 이제 바깥에 나가서 이제 받쳐놓고 동서남북 사회 인사를 하고 그 문 쪽으로 엄마 가게 엄마 앞으로 돼 있죠? 그러면 주소 대면서 피세요. 응? 암흑의 가게입니다. 그저 텃대감 이 가게 나가게 해달라고 제발 좀 피세요. 문 쪽으로 세 번 인사를 하고 그거 다 빌고 나서 이제 엄마 이름도 대고 생일도 대고 그 빌고 결국 이 막걸리를 섞으세요. 막걸리하고 돼지고기하고 섞고서 저기 조금씩 이렇게 문에다가 저기 뭐 앞에다가 논자리에다 조금씩 뿌리셔. 뿌리고서 엄마네 가게에 나가면 사갈래길 나오죠? 사갈래길. 사갈래길이. 도로 안 나와요? 도로. 도로요? 차 지나가는 도로 안 나오냐고요. 도로야 다 있죠. 그러니까 엄마네 가게 이렇게 나오면 문 앞에 가고 도로가 있다고. 예. 거기서 사람들 없을 때 그냥 쫙 쫀지셔. 그 섞은 거를요? 예. 쳐다보지도 말고 어차피 집에 가실 거잖아. 그죠? 가게 차에 타시고 그냥 집에 가세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문 여시고 그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 세 번을 해주세요. 가게 끝나고. 그러면 조금 소식 올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돼지고기 갈은 거하고 막걸리하고를 이렇게 두는 거는 그러니까 가게 안에다가 이렇게 바깥에요. 바깥에요? 바깥에 동서남북을 다 놔둬야 돼요? 아니요. 문 앞에만 놔두시라고. 저희가 상가거든요. 상가 2층인데 그러면 그 저희 상가 2층 저희 문 앞에 바깥에다 놓으라는 얘기인가요? 네.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다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저희 2층 그 저희 2층 그 들어오는 입구 그 바깥에다가 네, 예. 그렇게 하고 그걸 섞은 뒤에 비르라고요? 섞기 전에? 섞기 전에. 섞기 전에? 섞기 전에 놓고 비르시라 했잖아요 제가. 언니가 저기 엄마가 명예 엄마 앞으로 돼 있다며. 예, 예. 어? 명예 엄마 앞으로 돼 있으니까 상가가 2층이면 그냥 거기 문 앞에서 그냥 동선 한번 사배 인사하세요 그냥. 문 앞에서요? 네 인사하고서 그리고 문 쪽으로 세 번 이렇게 서서 그냥 절하세요. 그 방법이 내가 봐도 웬만하면 다 맥히거든요. 근데 엄마는 워낙 분응이 세서 맥힐라나 모르겠다. 터가 분응이 태가 엄청 세거든. 그렇게 해서도 안 나가면 안 나가는 거예요? 나가 반법하셔야 돼 그럼. 네? 반법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방법을 해야 된다고요? 그게 뭐 어떤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하면 우리네 집 반복하셔야 돼. 그렇게 하면. 그게 뭐냐고. 구슬해야죠. 아 구슬해야 된다고? 그렇게 일단은 해보시라는 거예요. 웬만한 데는 가게들 저가는 데는 웬만한 데는 나가요.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그거를 잘 적으라 하셔야 돼. 말법이 있죠. 그 진짜 배기를 구해셔서 네 개를 걸어놓으세요. 그거는 구하는 건 이제 사도 상관은 없는 건가요? 네. 살 수 있으면 사도 돼요. 썼던 거를 사야 하는 거예요? 새 걸 사야 돼요? 썼던 거. 썼던 걸 사야 돼요? 말들이 이거를 딱 박아놓고 막 이렇게 달리잖아요. 그러니까 매매도 그러니까 나가라는 뜻이에요. 네 개를. 천안에, 선생님 천안에 승마장이 있어요. 거기에서 구하시면 그냥 줄 거예요. 저도 가끔씩 가게 지금 안 나간다. 손님들 안 나간다 보면 그 방법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정확하게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해보시라고. 근데 그 대신 단 우리는 이제 매매 부적을 또 이렇게 붙여놓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한번 해보세요. 그 말 말고 뭐 가게 안쪽에다 다 걸어야 돼요? 네. 문 안쪽에. 들어가서 딱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쳐다보면 문 위에 있죠. 거기 이렇게 네 개를 걸어놓으세요. 이게 발이 두 개가 아니고 발이 네 개잖아요. 그죠? 네 개를 이렇게 달아놓으셔. 사람 위에 안 떨어지게 단단하게 저기 하셔. 괜히 나중에 나 욕하지 말고요. 떨어 사람 다쳐서 하지 마시고요. 그래갖고 그거를 이렇게 잘 달아놓으셔. 그리고 매매가 가게 성사가 되면 이제 뛰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그 방법을 하세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세 번만 한번 해보죠. 그리고 어차피 부동산에서 동서남북을 내놨을 거 아니에요. 내놓으세요. 그렇게 하고 나서 하고 나면 아마 한 달 나가든지 두 달 있다가 나가든지 아마 소식은 올 거예요. 지금보다는 날 거예요. 지금보다는 그래도 만약에 안 나간다 그럼 방법 없어요. 굿해야 돼요.
애초부터 왜 하셨어? 식당은 안 맞으는데. 가서 어려워서 보지 않으셨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겠다고 해갖고 시작한 일이어서. 아휴, 사장님이 고집이 세서. 그때는 또 어쩔 수 없었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살려니까 한번 해본 게 있는데 또 까먹게 된 거. 힘들어 죽겠어, 엄마는 얼굴이. 어? 짜증도 나고, 몸대로 여기저기 아프고, 좀 힘들어 죽겠어. 그죠? 일단은. 가게는, 이제 이게 가게를 접게 되면 이제 가게는 안 맞는 건가, 이 사람은? 무슨 일을, 어떤 일이 좀 맞을까요? 근데, 토가에 해서 요새 코로나 때문에 난리예요, 사장님. 그죠? 엄마도 그렇고. 내가 떳떳한 가게를, 식당은 아빠하고 토가에 다 안 맞아요. 차라리 넌 밑에서 직장을 뭐를 하시는 게 나아요. 응? 넌 밑에서 돈을, 아빠는 되게 고지식하신 분이야. 응? 혼난데 혼나고 판난데 판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응? 그죠? 난 별로 그렇게 생각한 적 없어. 그건 사장님 마음이지. 딴 사람들은 안 그래. 조금 엄마한테 물어봐봐. 아빠 같은 경우 고집 세고 고지식하지? 맞아요 안 맞아요? 말을 못하잖아. 요새요. 투빨나게, 어? 유불나게, 뭐 진짜 아닌 말로 맛있거나 막 이렇게 큰 이제 자리 잡은 사람들만 좀 되지 쉽게 식당 차려라 소리 못합니다. 독가락에서. 왜? 코로나가 이렇게 난리잖아요. 그죠? 난리기 때문에 코로나 안 타는 직업을 하셔야 돼. 식당뿐이 아니에요. 뭐든지 서비스 쪽으로는 다 지금 힘들어요. 이렇게 봐서 어차피 시작을 해서 봐야 되는 일이 없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내가 운이 들어와도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본인들이 뭐를 그래도 딴 거 이거를 식당을 내리치면 딴 거를 뭐 하셔야 되거든. 근데 두 부부가 또 마땅한 게 지금 근데 어차피 물을 다루셔야 되거든. 엄마는 곡식을 다루셔야 되고 엄마는 곡식이랑 물을 다룬다는 게 곡식 물이라면 뭐 있겠어요? 곡식 물 뭐 빵. 빵. 예. 네. 빵, 주스, 물. 그런 거죠. 엄마는 그런 종류를 다루셔야 돼. 곡식을. 그리고 여기 아빠는 막말 따서 뭐 엄마 저거 같이 저가기 때문에 같이 끌려가는 거고. 여기 아빠는 기계를 다루셨어야 돼. 자격증을 따서. 기계를 다뤘으면 큰 떼돈 벌었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를 못하셨잖아. 그죠? 그냥 만약에 가게를 그거를 접으신다 해도 그냥 집에서 놀기는 또 그렇잖아요. 그죠? 그냥 내가 봤을 때는 엄마는 조그맣게 가게를 차려도 뭐 곡식, 응? 목 이제 쉽게 얘기하면 목 이렇게 아 여기는 좀 괜찮겠다 해서 곡식 빵 종류 있죠. 빵 물을 다루셔야 돼. 주스 같은 거, 커피 같은 거, 그런 거. 그렇게 하셔야 될 거예요. 근데 뜻빨리하게 저갈 게 없어. 엄마는 내가 지금 보이는 거는 얘기해야 돼. 빵 보여요. 근데 그런 거는 조금 할 수는 있잖아. 그렇다고 엄마 지금 애들도 다 컸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집에서 놀자니 또 그렇고. 진작 그걸 하셨어야 돼. 내년에 이동수 있어도 내년에 있어요. 올해는 없고 내년에. 올해는 없어요. 이동수도 내년 뭐 중반, 초반, 후반 막 이렇게 있을 텐데 언제쯤
내년은 5월달 지나야 될 것 같은데. 5월달 지나야. 예. 5월달 지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식당 내가 들어가 봤을 때는 뭐 그거 다 까먹고 앉았는데 뭘 돈이 있겠어요. 그죠? 어떻게 그래도 살 길을 찾으셔야 되겠죠? 이 사람은 돈을 타고났다는데 돈이 왜 없을까요? 수가 안 좋잖아요. 타고났어도 인생에 그 고비가 있어요. 사장님이 2, 3년부터 지금 굉장히 저기 했는데 다 내려가는데 사장님이 결국 길을 이렇게 좀 닫으셔야 돼. 뭐 어떻게 닫아요? 이 길을 닫으라는 게 아니라 시계님은 넌 말을 좀 때로는 안 들 때는 안 들거든요. 근데 키가 얇다는 뜻이에요. 키가 좀 얇아. 뭐 사고가 있어요? 아니면 뭐 병에 걸리는 거예요? 뭐 어떤 거? 사장님? 예. 조심해라라고 그래서가지고. 예. 네. 네. 몸, 내 몸이 내가 지친다는 소리 나와요. 병에 걸린다는 얘기인가요, 이거? 다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사고요? 예. 네. 차 사고는 뭐 그런 건가요? 네. 아. 우리 먼 길 떠나지 마세요, 올해. 먼 길로 해외에 나가지 말라고요? 예. 네. 그, 내년 3월달 지나고 나면 괜찮아요. 사장님도. 3월달 지나고 나면 조금 괜찮아. 좀 금전도 그렇고 모든 게 좀 저가거든요. 근데 그 3월달 그 앞전에는 좀 힘들어. 몸도 아파. 다 음력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엄마는 삼재가 악삼재네? 그래요? 앞삼재이기 때문에 몸 조심하라는 소리예요. 근데 그렇게 이제 한번 저게 근데 이 빌던 분이 누구예요? 한시 집안에? 엄마요? 막 이렇게 궁드는 분, 빌던 분이 있는데 네. 근데 그게 왜 끊겼어? 이제 어머니가 안 하시니까 아... 그거를 엄마가 저기 엄마가 좀 그거를 하실려나? 본인이? 뭐를요? 응? 그렇게 하고 나서 지금 현재로서는 본인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내가 지금 알려도 그 방법을 하시고 나서 그 조항 아시죠? 조항? 예. 조항이 뭔가? 식당이면 물 수도 있는데 예. 가스레인지 있는데 그거 보고 조항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주방에도 있고 홀에도 있고 그런데 주방에 주방? 아니면 집에서 하시던가 아니면 식당에서 하는 게 맞을 거예요, 아마. 그 식당을 나가게 하려면. 소금 한 캐, 저기 찹쌀 한 캐, 소금 한 캐, 다섯 개로 이렇게 컵, 종이컵 있죠? 예. 한 대씩 사서 그렇게 얇게 까세요, 한 캐 한 캐. 찹쌀이 위에 올라올 정도로 해서, 그렇게 해서 저거 촛불 있죠? 네. 저 초를, 아무거나 초로 해도 돼요. 그래서, 비르세요. 아침에 나갈 때마다, 시간 나갈 때마다, 가게 지금 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상어 피세요. 그러니까 종이컵에다가 소금, 찹쌀 이렇게 켜서. 찹쌀을 한 대 사세요. 예, 예. 찹쌀을, 이제 소금은 있잖아. 굵은 소금은 있죠. 예, 예. 찹쌀, 저기 하면 한 대짜리 이렇게 파는 거 있죠. 예, 예. 그걸 사갖고 와서, 이렇게 접시, 이렇게 납작한 거, 요런 거 있죠. 예, 예. 요보다 좀 얕은 거에다가 찹쌀 한 컵. 이렇게 담아놓고 이렇게 까셔 짧게 그것도 소금 한 캔 이렇게 까셔 그것도 찹쌀 올리고 소금 올리고 또 찹쌀 올리고 다섯 칸 되죠 뭐 거기다 가운데다가 초를 딱 이렇게 놓으세요 놓으시고 나서 피셔 아침마다 촛불 켜놓고요? 그렇죠 가게 좀 나가게 해달라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제가 다른 얘기 해드리는 것보다 이게 최고일 것 같아 본인 내가 좀 가게 때문에 오셨으니까 어차피 지나간 일이야 뭐 저한 거고 우선 가게만 빠졌으면 소원이 없겠어 지금
내가 별 말 할 게 없어. 가게만 빠지면 소원이 없겠어, 지금. 그죠? 그래서 그 방법을 자꾸 일러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그걸 가게 나갈 때까지만 자꾸 비세요. 그러면 아마 내가 봤을 때 소식 있어요. 내년이면. 어차피 올해 11달, 이번 달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올해 동지 세고, 동지 지나고 나면 내년으로 바뀌어요. 여러분들 무당 세계에서는. 그러니까 그걸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한 3월달? 3월달 아니면 5월달이면 소식이 올 거예요. 어차피 구정 지나에, 지나야지만 뭐가 움직여. 집이건 모든 게 식당이건 움직여야지만 움직이거든요. 그때 지나야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게 답일 겁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식당 때문에 오셨으니까. 그리고 엄마 몸 조심하세요. 내년에는 몸이 상당히 좀 안 좋습니다. 그것만 그 가게만 그렇게 반복하면 나가면 연락 주세요. 또 뭐 물어볼 거 있으시나요? 없죠? 뭐 가게라고 해봐야 구슬하고 나면 뭐 남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남는 게 없으니까 그냥 그 방법을 내가 일러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만약에 또 그래도 안 나간다 그러면 저 다시 연락 주세요. 그럼 다른 방법 해드릴 테니까. 그 사장님 쪽으로 한시 집안에 네. 바람이 조상 바람이 좀 불었거든요. 그래서 더 탈을 잡을 거예요. 그게 무슨 조상바람이 벌었다라는 거는 몇 년 전에 누가 돌아가신 일 있으시나요? 돌아가신 분 없으세요? 바람이 뭐를 건드렸는지 뭐를 자고 조상바람이 불었어요. 자꾸 탈을 잡거든요. 탄소를 뭐를 건드렸는지 초기는 했어요. 사초. 그래서 자꾸 탈을 잡아. 근데 그 좋으라고 한 건데 그거 안 좋은가 봐요? 네. 그래서 자꾸 사장님이 맥혀 가다가 막히고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기고 금전이 자꾸 뻥뻥 터지고 그래요. 그리고 식당도 안 좋고. 그리고 그 식당이 저기 봐 식당 하실 때 고사 안 지내셨어? 특별하게 뭐 크게 지낸 건 없어요. 그 터가 기존에 하시던 분이 2년 정도 하다가 아는 사람이어서 네가 한번 해볼래 해서 이제 우리가 인수를 받았던 거라 뭐 크게 고사 지내고 할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 그 터가 굉장히 세거든. 턱관이겠어. 구능 터거든. 무지하게 센데 사장님하고는 안 맞았거든. 사실은 그 사람은 잘 됐는지는 몰랐어도 사장님하고는 안 맞아. 그렇기 때문에 주저앉은 거예요. 그걸 하지 말았어야 돼. 어려워서 물어보고 좀 하시지 그랬어. 그러니까 일단은 그거를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셔서 걔도 안 나간다. 그럼 전화 주세요. 다른 방법을 내가 알려드리든지 아니면 방법을 또 저거를 하든지 할 테니까. 지금 엄마 아빠가 나 힘들어 죽겠어. 얼굴에 다 나와 있어. 있는 짜증 없는 짜증 막 참 얼굴에 지금 짜증 이빨이 나 있어 지금. 너무너무 이것 때문에 지금 엄마 아빠랑 좀 부딪히는 것도 있거든. 그러니까 그걸 한번 해보세요. 내가 얘기해드리고도 얼굴에 지금 거의 다 나와 있는데 다른 얘기해봐야 엄마 아빠는 지금 귀에 안 들어와. 오로지 식당 그거 뭐 얼른 빠졌으면 좋겠어. 그게 그거야. 답이야. 지금요. 또 그러면 식당은 되고 저희한테 뭐 해주실 말이 있으신지. 지금 얘기 다 해드렸잖아. 지금 엄마 몸 조심하시라고. 어? 결국 사장님은 넌 말 듣지 말라고. 어? 그게 답이라고. 원래 사장님이 이 머리가 좋거든요. 뭐 자격증을 진작 땄어야 돼. 기회를 들어야 되거든. 근데 식당을 한 게 잘못이라고.
기계라고 하면은 뭐 이제 그냥 중장비나 자동차, 그렇죠. 자동차 네. 이런 것도 다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쪽이 원래 일이 맞는 거예요? 네. 그래야지만 평생 돈이 안 떨어지거든. 아, 사장님하고 엄마하고 따로따로 일해야 돼. 따로따로. 따로따로 일해야지만 각자 일이 따로따로 일해야지만 돈이 안 떨어지거든. 근데 같이 붙어 있으니까 싸우기만 하고 되는 일이 없어. 이해 가시죠? 그거를 한번 해보셔. 내가 봤을 때는 그래야지만 엄마도 몸도 안 아파. 스트레스를 안 받아. 가게 나가면 한숨만 푹푹 쉬고 있어.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그러고서 일단은 가게가 나가야지만 엄마 아빠가 뭔가를 손을 잡을 수가 있어요. 문서운이랑 뭐라고도 없는 거네요? 문서운이라는 거는 내년에 아빠한테 있어요. 그리고 저한테 있어봐요. 가을에. 근데 그거를 문서 이동을 있어도 금전 같은 거는 엄마한테 다 맡기신 게 나을 거예요. 아빠한테 다 흘러나가니까. 일단은 그게 나가야지만 문서 이동이 있으니까. 엄마는 일 처리하는 게 무슨 얄못 닦죠. 사실은. 근데 아빠는 그러지를 못해. 키가 얇아서. 에이그, 엄마 좀 속이 많이 처지죠? 일단은 가게 먼저 저기 몸만 좀 잘 추스리셔. 추스리고 일단은 그거 이제 방법 한번 해보시고 나중에 전화 주세요. 또 내가 방법 알려드릴 수 있는 거는 알려드려요. 많이 지금 알려드려봐야 엄마가 좀 복잡해. 아, 이것저것도 안 돼. 귀에 안 들어와. 그러니까 그걸 한번 해보세요. 방법을 이렇게 뭐 터와 구멍이 센 거는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해도 방법은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렇다고 뭐 그런 건 돈 받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해보세요. 네. 다 얘기 들으셨나요? 뭐 궁금한 것도 있으면 물어보세요. 아빠는 좀 안 늦었어. 아빠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으세요. 자격증을 따서 중반기를 하든지 뭐 기계차를 하든지 그런 쪽으로 좀 아빠는 기계로 다뤄야 되니까 그런 쪽으로 좀 해보세요. 제가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차요. 차를 조심해야 돼요? 네, 차도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우리 길 떠나지 말라는 거고 사람을 길을 닫고 다니세요. 너무 귀가 얇아. 아빠가. 귀가 얇아서 돈이 줄줄 나가거든요. 그리고 주식 같은 거 하지 마세요. 투자도 하지 마시고요. 할 돈도 없어. 할 돈도 없지만. 아니야. 할 돈도 없는데 하지 말라 그랬더니 대박 난다 그랬다고 돈 빌드다가 또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건 절대 하지 마세요. 이 다음에 돈 있어도